삼성전 너무나도 기대하고 몇 개월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다가 서울에서 보려다가 볼 수 없어서 안산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이번 영화 다큐를 통해서 좀 깊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경각심을 갖고 많은 성도들이 이 다큐를 통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서도 특히 그런 이스라엘 그런 쪽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더 기도로 무장하고 더 거룩한 승부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제삼성전 영화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가 아닌 흥분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영화 영상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가 이렇게 치밀하게 또 완벽하게 계획되어 지고는지 정말 몰랐는데 그것을 깨달았고 네,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떤 신학자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으로 또 경건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감동적이었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좀 메시지로 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역해야 할 방향과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또 들어나가야 할 방향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좋은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정말 이 영화가 한국 교회에 굉장히 귀한 영화로 사용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또 이렇게 상영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고 쉽게 각 도시에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